그렇다면 우주 이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기술은 현재 어디까지 개발되어 있을까요? 테라포밍은 지구라는 뜻의 테라, 형성한다는 뜻의 포밍을 합쳐 지구 외 다른 천체의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론적으로 테라포밍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단계를 거쳐 행성을 천천히 지구화시키는 개념인데요. 먼저 지구와 비슷한 환경의 대기를 만들기 위해 행성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화합물질들을 투입하고 온실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감소시켜 행성의 온도를 조절합니다. 또한 빙하가 있다면 녹이고 없다면 주변 수행성에서 채취하는 식으로 물을 생성시키기도 합니다. 이후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면 생명체를 투입해 생태계를 조성하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제2의 지구로 만드는 것을 테라포밍이라고 부릅니다. 인류가 첫 번째 테라포밍 타깃으로 삼고 있는 곳은 바로 화성입니다. 평균 온도 약 마이너스 40도라는 낮은 온도를 높이기 위해 염화, 불화탄소, 메테인,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대량 생산해 두꺼운 대기층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과학자들은 극지방의 얼음을 녹여 강이나 호수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을 첫 번째 단계로 삼고 있습니다. 또 인공자기장을 통한 태양풍 및 방사능 노출 위험을 감소시키고 어느 정도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 갖춰진다면 생존력이 높은 미생물과 식물을 심어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단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인류의 화성 이주를 시작할 수 있게 되죠.